사냥상이에요? 이게 예. 조그맣긴 해도 네. 7년 된 거예요. 7년. 이게 7년 됐어요? 예. 와, 그렇구나. 야, 이게 정말 귀한 사냥삼이에요. 사장님 9년 차 되셨어요? 예, 예. 야, 그러면 이제 수확을 해서 빛을 좀 보셔야 될 텐데. 여태껏 고생 엄청나게 했죠. 네. 투자 말하고. 네. 재작년부터 수확을 조금씩 하기 시작하는데. 네. 이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게 돼요. 잘 되셨나요?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이거 한번 저도 캐볼 수 있을까요? 아, 조심해서 캐셔야 되는데요. 네. 오늘 택배 물량이 상당히 많이 있어가지고, 도와주시면 좋죠. 아, 그래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네, 한번 해보세요. 네, 나오고 있습니다. 나온 거예요?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 신받다! 어떻게 선별을 하시는 거예요? 모양 전고로 해서 대중소로 네. 구분해서 같은 연근이지만 가격의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가격의 차이? 그러면 이제 큰 거 포장하고 중간 작은 네. 거 포장하고 네. 나머지는 저희가 먹고.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이 사냥삼 어디에 네. 좋은가요? 이 사냥삼은 네. 어떤 약초가 좋다 뭐 TV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지만 이 사냥삼은 약초의 왕이에요. 약초의 왕? 네. 이거보다 더 좋은 약초는 없죠. 없다. 네. 네. 그래서 이걸 드시게 된다면은 첫째, 피로하지 않아요. 속이 더부룩하고 잠이 안 오고 이게 신경 안정 작용도 해서 갱년기 장애에도 상당히 좋아요. 아, 여성분들도 좋겠고요. 네. 예. 특히 이제 몸이 차고 그러신 분들은 한 10뿌리만 드셔도 굉장한 효과를 가요. 아, 그렇군요. 근데 옆에 미녀 한 분이 계신데 누구신가요? 저희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모님이시네요. 네. 네. 우리 사모님 같이 일하시니까 힘든 점은 없어요? 힘들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죠. 힘든 점이라면? 밤 나갔다가 전신. 좋은 점? 돈 벌 때. 돈이. 네. 오늘 굉장히 많은 양을 캐셨단 말이에요. 네. 예, 이따가 손님들 오시면 제가 네. 이제 포장 예쁘게 해서 드려야 되니까 포장하는 네. 것도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네. 네. 예. 예. 네, 여기서 구입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아, 친구 소개로 알게 됐거든요. 네, 이제 저희 큰아들 결혼식에 사던 집에 그 이 바지 보내려고 다시 지금 구입하러 왔어요. 우리 사장님 보셨죠? 네. 네, 어떻던가요? 아, 글쎄, 보니까 재주가 많으신 것 같아요. 악기, 뭐 네. 노래, 네. 무슨 연예인 같아요. 연예인 같으셔. 혹시 그 모습에 더 빠지셔가지고 좀 그런 것도 있어요. 건강해 보이시잖아요. 네. 저도 여기 자주 와요. 그리고 자주 오세요? 공기도 좋고 분위기 좋고 오시면 또 노래 들려주시고 맛있는 삼산도 많이 먹고 가고 건강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일하는 중간이라든지 전부 저 휴식기에 음악 연주도 좀 하면서. 네. 그렇게 여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와, 그럼 제가 듣던 말이 진짜네요. 하모니카 보는 10만이라고 들었거든요. 조금 하고 있습니다. 와, 네. 그럼 지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예, 한번 해보죠. 와! 여보, 악기 좀 가져봐봐. 이 양반은 무슨 일하다가 무슨 기타야. 한번 해보자. 하모니카, 고맙습니다.